일러스트레이터이자 화가인 카미오카 타쿠야가 우리나라에서 첫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사진처럼 정교하면서도 의도적인 감성의 빛과 색채를 넣은 신작 12점을 들고 왔습니다. 심우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배경은 미국 캘리포니아의 미드타운. 뒷마당에 위치한 수영장에는 물이 빠져 있지만 뜨겁게 내리쬐는 햇빛이 만드는 뚜렷한 그림자가 부드러운 곡선의 경계와 어우러집니다. 차량 위로 그대로 비치는 저녁 노을. 세 가지 색을 입은 선인장은 보는 이에게 날카로움보다 포근함을 안깁니다. 도쿄를 기반으로 활동해온 카미오카 타쿠야의 국내 첫 개인전은 빛과 그림자의 공존에서 비롯된 그늘 안에서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작가 자신이 느낀 이국적인 풍경을 12점의 작품에 담았습니다. 모토모토 아메리카에 아메리카의 캘리포니아의 컬처였다리 스트리트의 문화였다리가 모토모토 스키데 가이데스케도 違う 국의 히토니모 미테모라테 どんな 반응을してもらえるかが 楽しみなので 카미오카 타쿠야는 최근 리복, 아디다스 등 스포츠 브랜드들과 깜짝 콜라보 작업을 통해 일본 내에 이름을 알렸습니다. 이번에 첫 선을 보이는 작품들에서는 자신이 캘리포니아에서 경험한 공기, 태양과 같은 자연적인 요소를 다양한 색감을 통해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인상주의 스타일을 구현했습니다. 한국도 そうだし, 세계中でもっと自分の絵を 発表し続けられたらなと. 僕の絵もどんどん 変化していくと思うので, それがずっと続けられればそれが幸せだなと思います. 카미오카 타쿠야의 개인전은 성수동 CDA 갤러리에서 7월 27일까지 열립니다. SBS 심우섭입니다.